뭐죠? 아니, 뭡니까? 스타어택입니다. 아, 스타어택! 렌티비 스타어택 시청자 여러분, 둘, 셋, 팍! 타!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컴백, 준비 한창이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본 투어도 있었고, 저희 최근에 저희 콘서트도 한국에서 네, 했습니다. 1분 1답씩을 드릴게요. 아, 진짜? 진에게 잘생깁니다. 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질문 아닌가요, 이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겼습니다. 저의 잘생김에는 저의 인생이 묻어나 있습니다. 정국에게 향기다. 향기요? 정국에게 향기. 제 피와 살, 뼈. 제이홉에게 눈물이. 이야, 질문이 앞에 이런 게 오네요. 제이홉의 또 다른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필수템. 네, 항상 이렇게 밝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이. 지민에게 은근이라. 응. 숙제죠, 숙제. 숙제. 이게 하면 칭찬 받는데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 10년만 더 하겠습니다. 랩몬스터 건망증의 끝은? 최근에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지갑을 잃어버렸다가 친구한테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지갑을 가방에 넣었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위에게 왜 계세요? 이 넓은 문 중에 전 달에는 토끼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컨셉이에요. 컨셉에게 대구다. 저도 고양이인데 대구를 뭐지 그랬어. 우리 둘에게 대구다? 둘 셋. 하나 둘 셋. 고양이. 네, 글랜스 TV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저희의 팬분들이 댓글을 또 달아주셨다고 합니다. 한 명씩 골라보죠. 이게 21세기 20세기 윤지현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방탄소년단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무슨 직업이 있을까요?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건물이나 건축 같은 거 아니면 뭐 가구 같은 거 만들고 싶어요. 가구 디자인. 그럼 뭐 만드는 거 되게 좋아요. 이 형이 최근에 비대 설치했어요. 비대를 설치해줬습니다. 덕분에 저희의 네, 엉덩이가 굉장히 따뜻합니다. 박사홍 님이 유독 질문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박사홍. 네. 궁금한 건 알 수가 없네. 네.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난다면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나면? 아, 저는 그거 해보고 싶어요. 여자 목욕탕에는 커피를 판대요. 혼자 그런 게 궁금해요? 아니, 어쨌건 목욕탕이네. 여자 박지민은 여자가 되면 목욕탕에 간다. 됐네요. 아, 됐네요. 깔끔하네요. 네. 호기정 님께서 방탄소년단 콘셉트로 상여자를 보여주세요. 본인이 보는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죠. 방탄소년단 상여자 뭐 할지 알 것 같아서 내가 기 받겠습니다. 아빠 시스템에 왜 웃어줘. 네, 글랜스 TV 스타어택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4월 29일에 굉장히 청춘한 앨범으로 컴백하는 그런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